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 폰을 내놨습니다. 통화와 문자를 실시간으로 13개 언어로 통역했고 사진도 자유자재로 편집했습니다. 다른 제조사도 AI 폰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외국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자 동시 통역이 진행됩니다. 오늘 점심 12시 두 명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 12시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문자도 실시간으로 번역되는데 공손하게 혹은 편안하게 말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통역 기능은 외부 서버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안에서 작동되는 온디바이스 AI로 인터넷이 끊겨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간판이 있는 곳에서 비뚤게 찍힌 사진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수평을 맞추고 배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동그라미만 그리면 AI가 자동으로 인식해 검색해주기도 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ring about great change in the mobile industry and in a way we live.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13년 만에 처음 애플에 추월당한 삼성전자가 AI폰으로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외신은 애플보다 기술적으로 차별화됐지만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앞당길진 의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샤오미와 애플 등 주요 제조사들도 AI폰을 예고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AI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